요즘 고속도로 휴게소가 각종 테마 공원을 갖춘 힐링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도로망이 많아질수록 손님을 끌기 위한 차별화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고속도로 휴게소. 휴게소 옆에 작은 산책로가 나타납니다. 작은 연못과 화려한 공작새까지 휴게소인지 공원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작은 소나무 숲엔 캠핑장도 마련됐습니다. 노부부는 가던 길도 있고 한참을 시간을 보냅니다. 꽃 필 적에는 저 영산원 같은 거 참 좋거든. 이거 꽃도 보고 그래서 많이 들리지. 몇 해 전 조성된 이 휴게소 공원은 진짜 캠핑하는 손님까지 생겼습니다. 여기 텐트가 조성돼 있다 보니까 오셔갖고 주무시고 가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요. 식사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이제 식사를 해결하시고. 토속 조형물 테마로 공원을 꾸민 또 다른 휴게소. 이곳은 휴게소 소장이 직접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화로 주문하면 손님이 있는 정자까지 음식을 배달합니다. 차량 통행이 적은 휴게소다 보니 차별성을 위해 짜낸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를 데려오신 손님이나 강아지 데려오고 오시는 손님들 위주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고객분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운전자들은 산책을 하며 사진을 찍고 운전 중 느낀 긴장을 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음식 싸온 거 먹으니까 정말 날아갈 것 같아 힐링됐어요. 다양해진 도로망만큼 제2의 목적지가 되기 위해 변화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색다른 공간을 갖추고 변신하는 휴게소들이 쉬어가는 재미도 선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